드디어 남자답게 문제 해결에 나서 나 했더니 뭐야. 아니 나는 배가 고플 뿐이고 가슴 아들 쌈박질엔 관심이 없을 뿐이고 맛있나. 아니 간 건 너 불구경인 남편 때문에 부인 위로 폭포가 의지할 때려온 사육사뿐이다. 안 놀아줘? 응? 아이고 나는 누굴 믿고 사노. 어잉? 원래 얘들은 일부 다처제예요. 그래서 수컷 한 마리에 여러 마리 암컷을 두고 있었다 보니까 암컷을 저희가 일부러 안 빼는 이유가 애들 암컷끼리 서열을 저희끼리 잡아야 되니까. 그렇다. 프레리독은 원래 수컷 한 마리와 암컷 너댓 마리가 가족을 이루어 생활하는 동물. 여러 마리 암컷이 함께 새끼를 키우며 사이좋게 지내는 게 자연의 섭리건만 더운 날씨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치더라도 어허 끝날 줄 모르는 콩콩이의 폐악질의 부인이로 폭포는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다. 참말로 내도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이게. 원래 암컷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프레리독 가문의 법도인 것을 부인이요 콩콩이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? 응? 이제 그만 부인이로 폭포랑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겠니? 그런데 그때 어? 잠깐 머리 하나가 더 있다? 얘는 캉캉 얘는 콩콩이. 그렇다면 누구냐 넌? 캉캉이랑 콩콩이가 새끼를 낳았거든요. 새끼 낳았거든? 네, 요 바로 밑에 굴 속에. 어디요? 바로 밑에요. 땅 속에 새끼들이 있다? 어디 카메라를 땅 속으로 넣어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과연 그 속에는 어디 보자. 오! 놀랍게도 애때 보이는 모습의 프레리독을 발견할 수 있었다. 카메라를 경계하던 모습도 잠시.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다가오는 녀석들. 아유 귀엽다 귀여워. 엄마 나가서 구경하면 안 돼요? 그만 쇠를 불러. 안 들어가나 포터. 밖에 이상한 아줌마 있다 안 왔나. 아 콩콩이 너 이제 보니 폭포를 유난히 경계했던 게 네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그랬던 거니? 새끼들 보러 땅속에 들어가는 것도 잠시. 다시 밖으로 나와 자리를 잡고 경계태세에 돌입한 부인이오 콩콩이. 아이고 얘 자꾸 밖으로 나오고 그러나 이상한 아줌마 온다니까 어서 들어가라고. 뭐 좀 유난스러운 데가 있는 건 확실하지만 땅속에 있는 새끼 돌보랴 남편 건사랴 부인이로 폭포 감시하랴 콩콩이 바쁘다.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집 앞에 블랙박스나 하나 달아놓을까. 부인이로 폭포가 돌아다니자 다시 바짝 예민해진 콩콩이. 카메라 잠깐 끄면 안 될까요? 나 결판을 좀 봐야 되겠는데 그 잠깐 꺼. 또 폭포를 공격하기 시작한다. 늘 얻어 터지는 게 일이다 보니 앙칼스러운 콩콩이의 위협에 꼼짝도 못하는 폭포. 아휴 니네 둘 다 참 피곤하게 산다. 어? 남편 잘못된 죄입니다. 남편 뺏겨 서러운 부인 2호 폭포. 새끼도 낳겠다. 눈에 가신 폭포를 내쫓으려는 부인 2호 콩콩이. 아 녀석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영양식을 만들어주기로 했다. 함께 밥상머리에 앉으면 없던 정도 생긴다고. 자 멜론에 파인애플에 수박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레리독이 제일 좋아한다는 별미 견과류까지. 정성을 담아 화해장을 마련한 만큼 제발 이번만은 싸우지 말고 좀 사이좋게 먹으면 좋으련만. 밥 먹자. 감기계수 돼야 되죠. 좀 이때가 싸웠으니까 좀 친해져봐야 저희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. 그러니까. 걱정 반 기대 반. 먼저 부인 2호 폭포가 다가오고 부인 2호 콩콩이도 관심을 보인다. 무슨 맛있는 냄새고? 그런데 폭포 콩콩이를 보더니 지레 겁을 먹고 숨어버리는데. 그만 내는 못 본 걸로 해줘서. 그만 못 본 걸로. 저것이 보자 하니까 진짜. 야 너 진짜 저 비싼 걸 먹겠다고 나온 거야 지금? 어이? 우리 식구들이 몇 갠데 정신 있어 없어? 우리 얼라들도 먹여야 하는데. 남편 캉캉아 쟤들 좀 말려봐라. 말릴새가 어딨노? 맛있는데. 캉캉이에게 중재를 바라는 건 아무래도 무리인 듯. 사육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여자들만의 전쟁이 시작되고. 오오오오!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싸우는 녀석들. 그런데 이번에는 콩콩이도 적잖이 타격을 받은 모양? 오 부인 1호 폭포도 이젠 2판 4판이다. 잔뜩 독이 오른 콩콩이 폭포에게 회심의 한 방을 날릴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어라 폭포가 공중부양해 버렸다.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젖먹던 힘까지 끌어올린 폭포. 하지만 역시 아이고 오래가지 못했다. 벼랑 끝에선 폭포. 아따 여자들 사...